안녕하세요. 뉴웨어원 이승주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마취크림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앞서 소개해드린 마취크림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시술자들의 선호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테스트는 왼쪽부터 1번 리도카인 크림, 2번 리프릴 크림, 3번 TKTX 크림, 4번 로맨틱 크림 순으로 도포 후 그림이 머신에 색소 대신 식염수를 넣어 반응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1번의 경우 경미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였고 2번, 3번, 4번은 통증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뉴헤어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취크림은 2번 크림으로 3번과 4번의 경우 인증받은 성분이 아닌 어떤 성분이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특히 4번 크림의 경우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올라 마취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약한 사람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뉴헤어 의원은 인증받은 안전한 성분으로 통증을 최소화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